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00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조세라는 의미의 세 자가 되겠습니다. 조세를 뜻하는 세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세라는 의미의 세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말과 세금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요. 실제 조세는 세금 제도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조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에 의해서 부과된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지됐기 때문에 이제 납부해야 될 돈을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세무서라고 하는 것은 국세, 지금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세를 담당하는 관서를 얘기합니다. 중앙관서긴 하지만 지방에 파견된 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나가 있죠.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도 하고 또 수납하기도 합니다. 세무과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가 국세를 담당하는 데 반해서 세무과는 지방세를 담당하죠. 여기서 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국이 될 수도 있고요.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세무라는 업무를 보는 섹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세무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라든지 뭐 천안시청이라든지 뭐 예산군청이라든지 또는 뭐 광시면사무소라든지 이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 중에서 해외 교역과 관련돼서 징수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주머니에서 털어서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납세자는 그 세금을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세자는 자기가 세금을 내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세금을 누군가가 걷어서 세무관서에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납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사람이 납세자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간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세는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입니다.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 구분 지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실제 소득을 낸 사람 본인이 담세를 하고 또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게 이제 소득세가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갑근세라는 것이 있는데 갑종 근로소득세라는 거죠. 소득세 중에서 갑종인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납세자가 다를 수 있죠. 납세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납세자는 대행하는 거지 자기가 실제 납세를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언뜻 볼 때 예를 들어서 갑종 근로소득세 같이 회사가 납세자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주세를 관장하는 법을 주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세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세가 가장 큰 간접세였습니다. 가장 큰 소득원이었죠. 간접세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예자가 되겠는데요. 제주라는 뜻의 예자가 되겠습니다. 제주라는 뜻의 예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자는 이제 제주라는 뜻 플러스 또 미적 감각이라는 의미로 예자가 함께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제주라는 의미의 예자인데요. 이 제주가 물건을 만드는 제주라든지 이런 데에도 쓰이기는 하지만 주로 미적인 어떤 감각과 관련된 쪽에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행위를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류의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예술은 맨 처음에 미술, 그림 그리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rt라고 하면 예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미술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예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작품 활동을 예술에 빗대서 쓴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예를 자칫 잘못하면 학문과 예술이라는 합성어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글 쓰는 것을 예술에 빗대서 문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예술의 행위를 벗어나서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예술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위 또는 전위예술, 예술을 빼도 전위하면 전위예술을 뜻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위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행위예술입니다. 그래서 행위예술은 사람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술, 이기 때문에 행위예술은 일회성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예술은 딱 한 번만 있을 수 있는 예술이 되는 거죠.
설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형물보다는 설치 예술은 훨씬 더 단기간적이다. 통상 조형 예술은 기본은 항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폐기하지 않는 한은 항구적으로 보관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반해서 설치 예술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간 철거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치 예술은 조형 예술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직업 또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연예인 하면 주로 연기 또는 노래 이런 것들을 하는 또는 이제 무용 이런 대중적인 예술 행위 또는 재주를 부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연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예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떤 물건을 예술적 감각을 가미해서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을 공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시절이 지나면서 이 공예품도 상당 부분은 이제 공장에서 기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직까지도 사람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 숫자를 붙여서 수공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계화된 것도 감안을 해서 수공예가 아닌 일반 공예를 포함해서 공예라는 넓은 의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예라고 하는 것은 나무, 꽃, 과일, 뭐 기타 이런 식물을 기르거나 또는 예쁘게 꾸미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무술을 익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무예는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예라고 하면 원래는 맨손으로 사용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그게 기본이지 꼭 맨손이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무예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어떤 몽둥이 수준의 타격 그 도구라든지 최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칼 실제 칼입니다. 실제 칼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총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예라는 말은 통상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서 사격이라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격 그리고 사격술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무예에서 그 권총을 다룬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쪽은 무예하고는 관계없다. 왜 그러냐면 무예가 일종의 하나의 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 동양에서는 그 무예 자체를 하나의 도로 보기 때문에 이 대량살상무기는 도하고는 관계가 좀 먼 거죠. 서예라고 하는 것은 통상 붓이라는 필기구를 활용을 해서 먹이라는 잉크를 사용한 글씨 이 예술을 얘기하는 거죠. 고개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유연성과 힘을 이용을 해서 아주 아찔할 정도로 극도의 그 스릴이 있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고개라고 하는데요. 고개는 당연히 이제 사람의 유연성과 힘을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동물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도구들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정자가 되겠는데요. 깨끗하다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의 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깨끗하다 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청정하다 하면 깨끗하고 흠이 없다, 티끌조차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부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못하다 라는 뜻이죠. 더럽다, 깨끗이 못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통상 물리적인 뜻으로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현대 한국어에선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 게 아니고 아마 아예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에 때가 묻었다. 그걸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비뚤어졌다 또는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정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뭐 세무관서라든지 경찰관서라든지 이렇게 그 파워하고 관계된 그 관서들은 아차 잘못하면 조금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본연의 그 자세에서 비뚤어져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심해질 경우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중앙 정부 쪽에서 그 단속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외부의 그 공격에 그 맞서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정화하는 행위를 자정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정제라고 하는 것은 세척용 화학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용 세제라든지 또는 뭐 욕실용 세제라든지 또는 세탁용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세정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통상 세정제 하면 주방용이나 욕실용을 얘기합니다. 세탁용은 세정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정수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정화시키는 기계이고요. 정수기를 통하면 통상 먹을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의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을 제거함으로써 사람이 그 호흡하기 청정한 공기를 만드는 그러한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물, 액체를 정화시키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물은 크게 분변, 사람의 변 이런 오물이 있고 또 이제 그 빗물에 의해서
막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휩쓸려 들어간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또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남은 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정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1급, 2급, 3급은 사람이 식수로 정화해서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4급의 경우에는 현재 정화 기술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곳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상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계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